레슨 하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코킹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보이는 실수가 일단 탑을 갔을 때 헤드가 많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 다른 추가적인 동작을 또 해야 되니까 복잡해지거든요. 대부분 헤드가 열려 있으면은 이제 내려올 때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닿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운스윙 할 때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여기서 상체가 너무 옆으로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 때도 이제 클럽을 어깨 올려놓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냥 아 돌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팔을 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깨는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제 팔을 위로 올리면은 어깨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면서 우측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다운스윙 할 때 우측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백스윙 할 때 내가 어깨를 올렸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니까 내려올 때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좀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서 올라갈 때 코킹을 한다기보다는 슬라이스 하시는 분들은 좀 힌지 옆으로 꺾는 느낌으로 좀 많이 해줘야 열려 맞는 슬라이스가 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힌지를 했는데도 계속 깎여서 우측으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측 어깨가 처음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바로 옆으로 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 슬라이스 나오시는 분들은 갔으면은 밑으로 우측 어깨를 밑으로 떨어뜨려서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보분들은 대부분 슬라이스로 더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슬라이스로 고생하는 그 시간을 좀 줄이면은 조금 더 다른 부분들도 많이 빨리 연습을 할 수 있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헤드 페이스를 컨트롤 하는 거는 거의 팔이 한다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결국에는 손으로 그립을 잡고 있잖아요, 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때 이 팔이랑 손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열리고 닫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팔을 아예 안 쓰고 몸만 돌아도 오른쪽으로 돌면 약간 열리게 돼 있고 왼쪽으로 돌면 좀 닫히게 돼 있는데 올라가면서 손목을 백스윙을 하면 안 그래도 헤드가 열리는데 손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더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힌지랑 이 우측 어깨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만 초보분들 해주시면은 훨씬 슬라이스는 줄일 수 있어요. 올라갈 때 우측 다리 지나면서 위로 꺾는 느낌보다 계속 힌지 연습을 슬라이스 나오시는 분들을 먼저 하고 다운스윙 할 때 바로 도는 게 아니고 우측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고 옆구리에 내 팔꿈치가 붙었으면 그 다음에 회전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은 두 개만 해도 슬라이스를 교정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이 팔 내리는데 뒤땅 날 것 같아서 배치기처럼 들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뒤땅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뒤땅이 나올 때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회전을 정말 일부러 막 막아놓고 안 돌려고 하다 보면은 스윙이 이제 원이 굉장히 플랫해지면서 정말 뒤땅이 맞을 때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인아웃 궤도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뒷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체중으로 우리가 커버를 해주면 돼요. 결국에 최저점이 플랫해지니까 여기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건데 우리가 체중을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어깨를 약간 발등 위로 이렇게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대면서 스윙을 하면은 최저점이 좀 일찍 나오던 거를 체중으로 조금은 당겨갈 수 있는 거죠. 체중 이동 안 하고 회전도 안 하고 그냥 팔만 내리면 이런 느낌을 좀 뒷땅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등진 상태에서 공을 좀 치더라도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면서 등진 상태로 치더라도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면서 쳐야지만 뒤에 떨어지던 헤드가 좀 공 쪽으로 최저점이 좀 당겨지는 거죠. 우선 제가 초보로 돌아간다면 대부분 슬라이스를 잡는데 초반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깎아치는 슬라이스를 방지하기가 쉬워요. 힌지를 해줘야지만 올라갈 때 우측 다리를 내 손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슬라이스가 나오시는 분들은 코킹보다는 약간 힌지 위주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팔을 그냥 내려왔을 때 이 힌지가 돼 있어야지만 헤드가 내 손보다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전이 좀 빠르더라도 사실 힌지가 돼 있으면 깎아치는 슬라이스는 잘 안 나와요. 그래도 회전이 너무 빠르면 깎아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궤도, 수직 다운스윙이라고 그러죠. 힌지를 만들어 놨으면 이 힌지를 유지한 상태로 그냥 밑으로 내리면 우측 어깨가 그냥 알아서 밑으로 떨어지고 팔꿈치가 붙어요. 근데
밑으로 내리는 동작 없이 회전부터 시작되게 되면은 그게 깎아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이 대부분 이렇게 스윙을 하려고는 안 하거든요. 회전이 되고 팔을 휘두르니까 깎아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팔이 내려오고 회전을 하면 한시 방향으로 스윙이 되면서 알아서 인아웃 궤도로 스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렵게 손을 막 저쪽으로 인아웃 궤도로 스윙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팔을 내리고 회전을 하면 알아서 인아웃 궤도는 나와요. 그래서 회전을 하고 팔을 휘두르면 깎아치는 거고, 내가 팔을 살짝 내리고 회전을 하면 알아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힌지를 우측다리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꺾는 게 아니고 옆으로 꺾는 이 힌지 동작을 올라가면서 해주고, 여기서 팔을 밑으로 내린 다음에 회전을 하는 느낌으로 공을 치면은 이런 느낌으로 무조건 인, 아웃으로 한시 방향으로 스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슬라이스는 정말 쉽게 교정될 수 있어요.